이건희 대표님께서 주신 내용,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오픈 AI의 훈풍을 기대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뭐 연초,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오픈 AI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잘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픈 AI의 기대감, 어느 쪽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샘 올트만 씨가 왔다 갔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와서 삼성전자 들렸다가 뭐 SK하이닉스 들렸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태원 회장이랑 차 마시고 헤어졌는데 네. 네. 일단은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럼 샘 올트만이 왔을 때만 해도 뭐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채 GPT 스토어에 이제 들어갔던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보면 그 회사들 오늘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나진 않았고요. 지금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급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이제 본인들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하드웨어가 더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픈 AI의 챗GPT가 계속 버전업을 해나가고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쫓아온 회사들을 따라 이제 따돌리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났다, 뭐 TSMC도 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이제 AI 반도체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이걸 만들려면 못해도 뭐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걸릴 텐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두 회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할이 부각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뭐 삼성전자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하이닉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은 또 이제 급등을 하는 양상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주가는 계속 연일 신고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HBM 시장에 대한 확대, 뭐 투자 증가세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네. 이제 뭐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들으셨을 텐데 네. 올해부터 이제 사실은 근데 숫자가 찍히는 건 올해부터가 본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투자가 계속 증가할 거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되는 HBM의 물량은 전량 다 매도, 그러니까 판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가 돼 있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투자를 또 계속 가열차게 나갈 텐데 이 투자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회사가 있지만 최근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쉬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정이 좀 많이 나오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그다음에 제우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오픈 AI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결국에 샘 올트먼이 왔다 가면서 결론으로 내린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게 훨씬 더 지금 급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일단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죠. 이제 앞으로 쉬었다기보다는 거의 뭐 횡보를 했는데 그쵸? 6만 원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반복했던 종목인 한미반도체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지고 중소형주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는데 네. 일단 뭐 한미반도체는 코스피에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SK하이닉스향 수주가 이제 작년에 본격화됐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은 올해 1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생각보다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실적은 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TC 본딩 장비 관련된 매출이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만, 미국 특히 이제 원래 그 거래했던 ASE라든지 뭐 엠코어 같은 그런 회사들과 지금 계속 추가적인 수주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 그러니까 그 대만과 미국의 1, 2 업체, 오사트 업체와 지금 항상 그 거래 관계를 유지했다는 부분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기존에 나갔던 장비들도 더 추가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TSMC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다 하고 있죠. 이런 네. 부분들이 추후에는 한미 반도체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최근에 어쨌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뭔가 개선되면 함께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예, 일단 뭐 무상증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지금 급등했던 종목이 이제 제우스인데 제우스 네네. 같은 경우도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공급하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장비 공급사로 탈바꿈했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TC 본딩 공정 전에 이제 TSV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TSV 공정에서 구멍을 뚫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정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제우스인데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이 HBM 관련주로 같이 엮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우스가 특이한 거는 로봇 유통기업에서 로봇 자체 제작 로봇 공급사로 지금 변신 중입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도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송 로봇 관련된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매출도 급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고 회사는 또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지만 사실은 이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쉬는 과정인데 주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정이 나오면 항상 매수할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까지 한 종목 더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로봇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 지난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한 번 다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와 한미 반도체를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오픈 AI 훈풍을 기대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 알려드렸죠?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네, 반도체 종목들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한 종목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 종목이 ALT입니다. ALT? 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이 웨이퍼 테스트 및 파이널 테스트 모두 수행을 하고 있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파워 매니지먼트 IC 등 이 고난이도 제품 테스트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다가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2020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아졌듯이 이 종목도 2023년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아졌지만 다시금 업황이 좀 좋아진다면 긍정적으로 실적 개선의 여력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이 MCU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인 어부부 반도체가 AI 관련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 MCU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세라믹 기판 및 PCB 기판을 이용해서 CCTV 차정용에 들어가는 이 CIS, CM 이미지 센서를 패키징하는 작업도 일정 부분 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면 거의 이제 상장된 이후로 이제 횡보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3,400원 이하로 이번에 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2,000원 상장 시점의 시가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159억 원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간 반도체 다른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LT까지 작년 7월에 상장한 종목인데 아직까지 시세 분출하지 않고 있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막 올라갔을 때 여전히 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승 여력 받을 수 있을지 올해 좀 부각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ALT를 박정식 대표님의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